여러분 안녕하세요. 1타 강서와 함께하는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룰렛 세션으로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오늘 시드머니는 500만원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세컨 더즌하고 떨드 더즌에 만원씩 베팅을 해 볼게요. 여러분 위험 상황이 나타나면은 느낌이 딱 와요. 제가 만약에 이 세션에서 그러한 상황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꼭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한 65% 정도의 확률을 보고 있고요. 바카라가 5대5면 바카라보다도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00만원이라는 시드머니로 만원씩 배팅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분 잠시 시간 되시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34가 나와서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다음 배팅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퍼스트하고 세컨드 다즌에 다시 한번 만원씩 배팅 들어갑니다. 와, 제가 이 감기 때문에 요즘에 이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다 보니까요, 이 감기 때문에 제가 이 에어컨을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 센트럴 난방이라 그래갖고 사무실에서도 뭐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목도리를 하고 있어야 될 정도로 감기가 떨어지질 않네요. 거의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건승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또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요. 16에 나와서 적중을 했죠. 이렇게 한 번씩 먹을 때마다 저는 만원이라는 수익금을 얻고 있고요. 여러분 만원을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요. 딜러 체인지가 있었고요. 와, 이 언니는 머리가 뭐 이러냐. 옛날로 얘기하면 무슨 귀신 귀신 같아. 저 머리 색깔도 까매갖고 저 얼굴 가리고 밤에 소복 입고 나타나면 딱 귀신인데요. 제가 이렇게 배팅하는 건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가운데를 비고 이렇게 배팅하는 거 있죠. 퍼스트하고 떨드 다슨 요걸 제가 제일 싫어하긴 해요. 그렇지만 뭐 저한테는 지금 뭐 몇 번의 트라이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험 상황이 딱 온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이제 한 3단계 정도 지나가고 나면 그때까지 내가 적중을 못 시켰다 그러면 이제 위험 상황인 거예요. 그때는 쉬어주세요. 여러분 쉬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00만원 시드머니로 만원씩 만원씩 이렇게 베팅 하잖아요. 여러분은 뭐 1000원으로 시작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거를 1000원 1000원 이렇게. 그래서 한번 먹을 때마다 1000원씩 먹는 거죠. 여러분 어디 땅 판다고 1000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2의 IMF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현재 미국 뭐 전 세계적으로요 정말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고 경기가 최악으로 닿고 있어요. 물건값이 미국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제가 이제 그 여행을 다니다 보면 다른 나라로 그러면 정말 물건값이 비싸더라고요. 뭐 한국도 정말 제가 한 번씩 가면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이렇게 값어치가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하여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2의 IMF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돈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부수익을 올리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여러분. 11번 적중했고요. 오늘 목표는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세션을 진행할 거고요. 대략 목표는 10만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먹을 거고요.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이 뭐 이거 채널 이거 영상 이기는 것만 해서 올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채널을 지금 3개를 운영을 해요. 이거를 따는 세션만 해서 올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요. 편집해야죠. 찍어야죠. 편집해야죠. 세개 채널에 영상을 올리려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 채널도 관리하기 힘드실 겁니다. 저는 확률 높은 게임. 그리고 빨리 치고 빨리 나오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요번 같은 경우는 지금 미스했죠? 요번에는 3만원 베팅으로 올릴 거예요. 이렇게 3만원 다즌, 그리고 떨드 다즌에 3만원. 이렇게 총 6만원 베팅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 이렇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갬블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뭐 노하우나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리지만, 저는 또 오프라인으로 갬블을 하러 많이 다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다니고요. 첫째, 미국에서 많이 다니고요. 그거는 뭐, 미국에서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리핀도 한 번씩 가고요. 마카오도 한 번씩 가고요. 예. 많이 돌아다녀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마카오나 필리핀에서 한 번씩 지나쳤을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9번이 나왔죠, 또. 약간 위험 상황으로 가긴 가는데, 이게 한번더 트라이를 줄 거예요. 지금, 퍼스트 다즌이 11, 7, 9가 3번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9만원. 이렇게 9만원. 대략 한 3단계 정도에서는 맞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못 맞힌다, 그러면 이거는 위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기. 여기서 맞히면은 순조롭게 다시 만원 베팅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만약에 맞히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잠시 쉬었다 가는 거죠. 그때는 이제 스핀을, 베팅을 몇 번을 참고 기다렸다가 확신이 들었을 때딱 베팅을 들어가는 거죠. 느낌에 따라서 틀려요. 지금 보면은 레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보이는 데서도 레드가 좀 많네요. Anyways. 또 10번이 나왔죠? 한 번을 더 갈게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치겠습니다. 네 번이나 first dozen 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제로가 나오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래요. 이런 데서 고춧가루 뿌리는 거죠. 제로가 딱 나와주면. 여러분, 돈을 따는 것보다도 내 시드머니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잠시 시간 되시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스핀 돌아가고요. 27만 원씩 베팅 들어갑니다. 이래서 시드머니가 탄탄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로가 나오면 요거 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야, 다시 2번이 나왔네. 이렇게 한판 쉽니다. 한판 쉬어요, 여러분. 오케이, 한 스핀을 한번 쉬어보고, 과연, 여기서 지금 5번이 나왔잖아요. 원래 여기서도 한번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3, 4번. 이렇게 되면 3단계를 여기에서
적중을 못 시켰으니까 한두번 정도 쉬는 거죠. 두세 번 정도 스핀을. 예, 그렇게 하고 다시 컨티뉴 이어서 나가는 거죠. 오케이. 저 같은 경우는 뭐 시드머니가 탄탄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00원 베팅이 두려우신 분은요, 1,000원 아니면 2,000원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제로가 나오면 굉장히 피곤해지죠.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 위험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가장 굉장히 최고의 본보기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여기서 쉬었고요. 여기서 또 쉬었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럼 3단계에서 두 번, 한세번 정도를 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다시 배팅을 재개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제가 그랬죠. 제로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근데 제로가 나왔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이래서 플레이어들이 카지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희한하게 우리가 가서 갬블 하다 보면 이상하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모든 설계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지? 이제는 퍼스트 다슨을 벗어났죠? 한 번만 더 지켜볼게요. 여러분, 왜? 여러분, 돈을 따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돈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시드머니를 지키는 거에 저는 더 정말 더 소중하게 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드머니가 없으면 내가 작은 돈이라도 따지를 못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카지노에 오래 머물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100%. 오래 있으면 망가집니다. 최대한 빨리 치고 나와라. 100만 불짜리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팁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7번으로 갔죠. 오케이, 이번에는 이 방에서 이게 배팅이 가능할까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83만원씩 내가 베팅을 했어요. 먹게 되면은 3만원의 수익을 더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오케이. 7번이 나왔고요. 여기서 제로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우선 위험 상황이 아까 전에 제가 한번 딱 실수한 거는요. 여기에서 쉬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쉬었잖아요. 여기서 쉬고 여기서 쉬었으면 저한테 두 단계가 더 남아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 둘, 셋, 네 번. 요 상황이면 무조건 두세 번 정도 쉬셔야 돼요. 오케이, 적중했죠?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다시 만 원씩 배팅으로 진행합니다. 현재 한 7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고요. 여러분, 솔직히 7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 그리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단돈 5만 원, 10만 원, 이제 이거에 정말로 정말 목매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시드머니는 내 목숨같이 다뤄야 하고요. 오케이, 현재 14분 지나고 있고요. 13번 적중했고요. 이렇게 해서 8만 원의 수익금을 얻었고요.
13번이 나왔죠? 그럼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배팅해 볼게요. 요번에 요번 단계에서 한번 먹게 되면 9만원 수익이거든요. 저는 욕심 안 버리고 9만원만 먹고 퇴근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진짜. 욕심은 금물입니다. 최대한 빨리 치고 나가야 돼요. 저도 지금 14분 지났거든요. 최대한 빨리 하고 내 수익금 얻고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내가 하나 딱 실수한 거는요. 11, 7, 9, 10. 여기서 쉬었어야 돼요. 여기서. 2번 나올 때. 두 번, 요 세 번 쉬고요. 요 때 딱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바로 적중이 됐죠, 그때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3단계에서 적중을 못 하잖아요. 그때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오케이, 이렇게 해서 9만 원의 수익금을 얻고 1타 강사는 퇴근할 수 있게 되었네요, 여러분.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또 세션에서 한번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타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